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빠졌네. 누가 뺀 거야? 제가 뺐는데요. 이거 혹시 선정님은 누가 했니? 제가 조립된 컴퓨터를 산 거야? 아, 네. 인터넷에서. 그거 봐봐. 궁금하다고. 궁금해. 풀어봐.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요? 아. 제가 그 컴퓨터 그 새로 사가지고 제가 조립하려고 하거든요. 조립을 해보려고? 네. 아니 근데 다른 건 거의 웬만한 거 다 아는데. 파워 선이나 메인보드 쪽에 꽂는 그 선은 어떻게 꽂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메인보드 쪽에 꽂는 선? 네. 어렵지가 않은데. 다음에 한번 배우러 와. 아, 네. 뭔가 너 배울래? 여기 와서? 아, 네. 여기 함께 할래? 일할래? 여기 와가지고. 공짜로 하라. 아, 내내 놀아요. 아, 학원 다니는 곳은? 과외만 하는 집에서 과외하고. 아. 근데 컴퓨터는 뭐 해보라고. 안 먹네, 안 먹어. 되게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잘 하더라고요, 하긴. 뭐 바쁜 일 있으면 얘 불러서 써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그냥 열정 페이로다가. 되게 예쁘게 생겼다. 지금 배워야지, 언제든. 보드가 나갔을 확률이 제일 높은데. 야, 보드가 너무 작아요. 보드가 작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 네. 이게 지금 보드가 나갔을 것 같은데. 일 나갔다고 안 잡혀. 완전 열정. 니가 앞으로 가져. 그래서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뭐지 뭐지 컴퓨터를 이것보다 컴퓨터를 좋게 사용 좋게 하려고 하거든요. 엄마가 안 좋아할 텐데. 아니 엄마 좀 괜찮아요. 들기 벗기신 거 아니에요? 옆에서 좀 보여주고 해. 되게 궁금한가 봐. 어? 이쪽으로 빼줄게 내가.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날 잡고 와서 옆에서 구경 한번 해. 아, 네. 오늘은 좀 시간이 늦었고 하니까. 제 퇴근 시간에 맞춘 손이라고 그랬어요. 아. 기다림이라고. 제가 계속 늦게 끝나가지고 같이 일찍 와서 같이 네. 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네. 제가 계속 안 나와서 한 일주일 기다린 것 같아요. 오. 컴퓨터 안 쓰고? 네, 컴퓨터 안 쓰고. 방송지가 며칠 됐구나. 일주일이네. 네. 집에 갈래다가. 잘 검색해보고 전화했네. 아, 네. 역시 요즘 어린 젊은 애들은 달라. 젊은이가 아니지. 어린 학생이지. 어린 젊은이가 뭐야. 어린 젊은이가 네가 어린 젊은이 아니야? 제2세 려독을 꿈꾸다.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 확인을 좀 더 해보긴 할 건데. 어우, 키트볼트가 너무 벌써.
보통 이렇게 안 될 때는 수은 전지 있잖아. 요 전지를 뺐다가 한 1, 2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껴서 한번 확인을 해봐. 왜냐면 이게 이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초기화해 주거든. 이 안에서 그냥 해도 돼. 근데 혹시라도 이쪽 뭐 케이스나 이쪽에서 뭐 쇼트가 나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빼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고. 보드가 나갔으면 이거 해도 안 돼. 아, 그렇죠. 아, 근데 제 생각에 뭐 보드가 나간 거 같기도 하는데. 일단은 안 되는 거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확실한 거는 뭐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거 구매한 지는 혹시 얼마나 됐어? 한 1년 된 것 같아요. 어차피 무상기간은 있어. 그렇죠. 무상기간 있으니까. 되네. 일단은 다시 조립을 해서 확인을 다시 해볼 거야. 근데 조립을 해서 다시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해봐야지. 너 혹시 무슨 게임 하니? 저요? 어. 아, 저 거의 다 해요. 아니 그, 아니 요즘에 그 배틀필드 하려고 컴 모드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양이 많이 높아가지고 엄마가 안 좋아할 텐데. 아니 괜찮아요? 한 2060 아니면 2070 되게 많이 공부하니까 공부를 잘하나봐요. 보통은 이제 안 해주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아니 저는 그냥 다 하고 지할 일을 하면 잘하지. 아, 잘하지 않아요. 잘하려고. 어, 잘하는 거 아니야? 아 잘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풀려 있었어. 네. 이것도 이 원이랑 네. 이렇게 수평이 되면 안 돼. 아. 이거는 풀 때, 이 쿨러를 뺄 때 이렇게 돌리는 거고 네. 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껴져 있어야 돼. 이게 아. 이렇게 직각을 이뤄야 돼. 이 원이랑 하나 빼고는 다 괜찮죠? 나머지는 다 괜찮아. 우리가 그 뭐지? 뭐 CPU에 문제가 있나 한번 해보고 뭐지? 열어봤거든요. 요거는 웬만해서는 안 만지는 게 제일 좋아. 아 그래. 안 만지는 게 제일 좋고. 케이블을 왜 이렇게 해놨지? 케이블을 이걸 지금 뒤로 뺐거든? 네. 자, 빼줄게.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요. 이 이거 한 95만원인가? 그 돈 주고 샀거든요. 이거 CPU가 뭐지? i5 7세대요. 7500? 네. 94만원? 네. 보고 싶었죠. 윈도우 혹시 정품 샀어? 네, 정품이에요. 그러면 호구짓 한 건 아니고 뭐 괜찮게 산 거야 뭐. 그러니까 윈도우를 정품을 안 쓰고 네. 네가 만약에 이거를 샀어. 윈도우를 아예 정품을 안 쓰고 비정품으로 설치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샀으면 SSD 몇 기가짜리 들어가야 되지? 256. 아 그것도 뭐지 맨 처음에는 120기가였는데 하다가 게임 뭐 배그 깔고 옥지 깔고가 레고시 깔고 그러고 보니까 용량 다 차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거야? 네 그래서 바꿨어요. 그러면 약간 바가 쓴 거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니까. 아 그리고 하드도 안 달렸어요. 하드도 안 달려있어? 네. 그냥 업체는 물어보지 않을 텐데. 약간은 그래도 가격을 조금 주고 산 거 같기는 해. 내가 볼 때는. 이 케이블을 네. 원래 이렇게 앞으로 해서 네. 여기다가 이제 껴주는 거야. 네. 지저분하잖아 이렇게 되면. 네. 이 뒤로 뺄 거야 이거를. 뭔가 좀 선조립 잘못한 것 같아. 아니야. 조립은 선정리나 이런 거 보면 이 업체는 내가 앞쪽 봤을 때는 네. 조금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뒤에 보니까 깔끔하게 잘했어.
졸립은 이 정도면은 뭐 욕먹을 수준은 아니니까 뭐 그 네가 뭐 조립 이렇게 허접하게 해주는 데서 내가 조립 받았나 이런 걱정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일단 나머지 케이블들 세팅을 좀 해볼게. 이 케이블 끼는 건 알아? 케이블이요? 어디에 무슨 케이블 들어가고 이런 것들 알아? 아 살짝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다 이 케이블 써져 있잖아요. 써져 있는 것도 있고 네. 이게 안 써져 있는 뭐 그런 케이블이라고 하더라도 네. 여기 보면 홈 위치가 다르잖아. 이렇게 막혀 있는 위치들이 다 달라. 똑같은 위치가 막혀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여기 보면 얘도 지금 오디오라고 써 있는데 네. 얘랑 지금 모양이 맞지. 네. 요 위치에 그냥 껴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갖다가 네. 뭐 이런 데다가 꽂는다거나 이런 데다 꽂으면 안 맞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 네. 두 번째 USB 여기 지금 보면 네. 요쪽에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고 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가 지금 보면 네. 케이블이 총 4개잖아 네. 리셋 그 다음에 하드 LED 네. 파워 이렇게 있지 네. 얘는 여기 이렇게 지금 보이지 요거 네. 요것 중에 맨 위에 칸 안 쓰는 거야 요거 아. 한 칸 안 쓰고 네. 여기에다가 리셋 그 다음에 리셋 위에 파워 SW 써있는 걸 꽂아주고 그 다음에 리셋의 왼쪽에 하드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 네. 얘네들은 극성을 타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를 오른쪽 요 두 칸이 지금 비잖아 네. 두 칸 중에 마이너스를 오른쪽 플러스를 왼쪽 이렇게 껴주면 돼 그리고 지금 0번이니까 여기다 꽂아주고 이게 지금 SSD 어차피 지금 SSD만 하나 들어있는 거지? 네. 3.0 요거는 항상 네가 나중에 혹시라도 뭐 조립을 해보거나 할 때 네. 이 3.0 요 케이블에 2.0이 붙어있잖아 네. 이 두 개를 같이 쓰면 안 돼 메인보드에 같이 꽂으면 안 돼 쇼트나 네.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네가 3.0 이 메인보드에 이런 3.0 헤더가 있으면 네. 얘만 끼고 얘는 안 쓰는 거야 네. 근데 만약에 메인보드가 뭐 구형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헤더가 없는 애들이 있어 네. 이게 없어 네. 그럼 얘를 못 꽂잖아 네. 그때는 얘를 안 쓰고 얘만 USB 2.0에다 써서 이 얘를 3.0 속도가 아니라 2.0 속도로 쓸 수 있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껴주면 되고 일단은 내부 조립은 다 끝난 거야 이렇게 하면 네. 다 끝난 거고 파워를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전원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일단은 그래픽 카드를 안 꽂고 네. 내장 그래픽 상태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 네. 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 네. 왜 부정적이야? 아, 뭔가 좀 왜 부정적인 거야? 안 될 것 같아요. 되네. 나 물티슈 하나 만져. 나 왜 이렇게 땀이 나냐. 왜 이렇게 덥냐. 이거 알코올 들어있는 거야. 어? 안 켜지는데?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봐. 기다려봐.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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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이제 되니까 다시 끄고 네. 그래픽 카드를 한번 장착해서 되나 한번 볼게. 아저씨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으면은 네. 땀이 이렇게 나.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그래픽 카드 장착할 때 보면 여기 지금 요거 보여? 네. 요 이렇게 얘가 왔다 갔다 하지. 네. 요 걸쇠.
이렇게 막혀있는, 잠겨있는 상태에서는 그래픽카드 넣으면 안 들어가니까 이쪽을 끝으로 빼줘야 돼.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꼭 맞춰서 껴주고 그냥 이 상태로 두면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빠져. 그러니까 이 걸쇠로 얘를 잠가주는 거야. 왼쪽으로 밀어서. 그리고 얘로 고정을 해주고 다시 한번 볼까? 근데 여기서요, 만약에 뭐 제가 그래픽카드를 2070으로 바꾼다 그러면요, 이게 뭔가 좀 CPU랑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랑 뭔가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나요? 바꾸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 같으면 안 바꾸지. 아, 그러면 어차피 성능이 똑같아지지 않아요? 그 CPU만큼 성능이 비슷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CPU랑 성능이 비슷하다기보다는 이제 그래픽카드 성능을 다 뽑아내려면 CPU가 그래픽카드 성능을 뽑아낼 만큼의 성능이 돼야 돼. 모듈 아니에요, 모듈.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얘가 7500이면 2070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 성능이 안 나오면 보통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해. 성능이 안 나오는 걸.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차저차 뽑아내기는 뽑아내. 2070을 달아도. 근데 지금 파워나 이런 애들이 2070을 버텨줄 수 있는 파워가 아니지. 이런 애들이. 그래픽카드 지금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되지 않나요? 다 바꿀 필요는 없는데 여기다가 2070 달아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컴퓨터를 좀 만지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내 기준이야. 내 기준에서는 난 안 써, 2070을. 된다. 이거 며칠이나 한 일주일 정도 안 쓴 것 같아요. 전화를 해야 그러면. 어? 보이로. 제가 감사합니다. 원래 한 몇 시까지 해요? 8시인데 네. 영업시간 8시라고 했는데 8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어. 아. 맨날 2시, 3시에 가, 새벽에. 오늘은 그래도 좀 일찍 가보려고 그래. 이거는 뭐 딱히 뭐 저런 건 없고 넌 버려. 아, 예. 교체하고 싶은 거 있으면 교체. 교체 많이 하고 싶거든요. 많이 할 거면 차라리 새로 사야 해. 아, 그러니까 새로 부품을 다 맞추려고 그래. 왜냐면 네가 교체를 하는 거든 뭘 하든 상관은 없어.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런 부품들 있잖아. 그다지 뭐 좋은 부품들이 아니잖아, 이런 부품들이.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네가 여기서 그래픽 카드를 빼고 뭐 다른 것들을 뭐 갈고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했을 때 내가 해주면 이 안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부품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또 중고 날아가가지고 또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팔면 상관이 없는데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막 이러니까 좀 귀찮아지는 부분도 있고. 통째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사실 현역으로 쓰는데 딱히 무리는 없어. 네가 고사양 게임을 안 한다면. 아, 고사양 게임 하죠. 배틀필드 한대잖아. 네. 배그도 하고. 아저씨가 너한테 물건을 한번 팔아볼게. 아니 어머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지금도 이거는 돌아가는 거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용을 하셔도 네. 돼요. 네. 이게 지금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105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좋은 그래픽 카드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중간급 정도나 아니면 저사양 게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픽 카드예요. 네. 근데 아이가 하는 게임이 요런 게임이 아니라 이런 게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동네 이제 PC방들이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사양이면 한 조금 사양 떨어지는 PC방 정도 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열 군데가 있으면 한 두 군데는 야 여기 진짜 성능 좋다. 그리고 한 여섯 군데는 뭐 PC방 이 정도는 돼야지. 나머지 두 군데는 PC방인데 조금 딸리는 것 같은데 이러면 얘는 이제 그 정도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와까지는 아니더라도 와까지 가려면 아까 아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 2070 뭐 이런 그래픽 카드 하나에 막 70만 원 가까이 되는 뭐 70만 원이 넘기도 하고 그런 본체 맞추려면 기본 15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맞추시면 동네 웬만한 PC방 가도 우리 집 거보다 안 좋거나 뭐 비슷하거나 이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그게 조금 부담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이제 그래픽 카드만 한 단계 밑에 있는 뭐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픽 카드가 다 2060, 2060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팔리는 그래픽 카드예요, 요즘에. 제일 가성비 좋죠. 가성비가 생각보다 싸게 나와서 좋기는 좋은데 이 윗급이랑 비교하면 가성비가 엄청 좋아. 근데 무조건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게 가격이 얘도 세니까 거의 50만 원 가까이 되니까 40만 원대 뭐 중반, 후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렇게 해서 맞추면 어찌됐건 간에 한 110만 원에서 한 115만 원 정도는 잡아야지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다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어, 맞잖아. 그렇지. 어머니가 저 표정이 급 어두워지셨는데 일단 쓰고 지금 아 저도 지금 뭐 오픈안이라고 지금 네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일단 쓰라고 했잖아. 일단 고쳐서 쓰고 아니 굳이 뭐 지금 이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거를 이게 뭐 안 돌아간다면 뭐 해야지 되는 네네, 거고요. 네네. 뭐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아이가 뭐 얘가 원하는 한 115만 원이면 살 거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해야 요즘 요 앞에 있는 PC방 있죠? 그 정도 사양 나오는 거 나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상관없는데 얘가 한번 조립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얘 도와주시면 내가 와서 조립을 제가 알려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조립을 네. 알려주고 이렇게 네. 할 수는 있는데 아이가 조립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보통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몇 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막 2시간, 3시간씩 조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2시간, 3시간씩 뭐 계속 봐줄 순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한 30분 정도 보통 이제 저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에 네. 조립을 할 때 그래도 저 친구는 좀 빠른 편이었어요.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만에 했는데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알려줬어요. 이 선 어디다 꼽아야 되지, 어디다 꼽아야 되지 하는 그런 것들만 이제 제가 알려주고 옆에서 계속 봤죠. 왜냐면 엄마 데다 꽂았다가 컴퓨터 써보지는 못하고 고장 나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봐주고 했는데 아이가 뭐 와가지고 뭐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 와도 상관이 없어요. 뭐 조립하는 거 옆에서 구경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조립을 만약에 직접 해보겠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옆에서 대신 조금 한가할 때 와주는 게 좋아요. 한가할 때 오전. 오전이 제일 바쁠걸요. 약간 한가할 때 네가 와주면은 언제가 한가할까? 통계적으로? 통계가 아니고요. 날짜를 좀 정해주셔야 제가 그 날짜에는 어느 시간이 좀 한가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일을 내일 왜냐면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제가 배달을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일 조립하고 배달해야지 하고 조금 일찍 가는 거고요. 원래 같으면 지금 이것들을 다 조립을 해서 내일 오전까지 세팅이 다 끝난 상태에서 택배로 보내야 돼요. 내일 오전에 택배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유튜브에 여독이라고 치면은 잠깐만 내가 다시 아버지 지금 유튜브 찍는 거예요. 그 치면은 찍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이제 유튜브 새싹이지. 아 거긴데 지금 아 저도 지금 한 그러면요. 네. 저는 이제 그럼 어차피 경태이가 컴퓨터 의뢰를 하면 조립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조립을 하실 때 아니 그죠. 아이가 조립을 해야죠. 그래야 얘가 나중에
뭐 조립하는 법을 알고 제가 옆에서 이제 알려주고 아, 그러니까 네네, 뭐 제가 제 할 일 하면서 너 조립 잘하고 있나 볼게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설명해주면서 이제 얘가 가족. 조립은 얘가 해야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럴까요? 그래야 이 친구가 이제 조립을 그럼 너무 알고 좋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잘하면 직원으로 쓰시고 알바하러 와봐 아니 알바는 안 하고 그냥 와서 궁금하면 그렇게 하면 원치는 않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서 뭐. 그 아까 그 네이버에 막 찾아봤는데, 근데 다나와보다 싸다는 게 그게 사실입니까? 다나와보다 네. 부품은 네. 싸지. 아, 네. 많이 싸지는 않아. 한 만 몇천 원 싸. 다나와보다 많이 싸게 팔 수가 없어. 그렇게 부품을 못 가져와. 그래서 부품 가격을 좀 최소 마진으로 해서 뭐 조립비나 이런 것들도 그럼 너는 방학 때 하는 게 좋겠지? 어, 아, 네. 저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눈 봐봐 되게 예쁘네 엄마 닮아가지고 속눈썹 엄청 길어 다른 거 뭐 청소나 이런 거는 굳이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 엄청 깨끗하죠? 깨끗하진 않아 깨끗하진 않는데 더럽지 않아 아 저도 뭐지 그 컴퓨터 사가지고 방송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송? 유튜브요 유튜브 뭐하려 아 저 게임하고 동생이 있어요. 비웃었다 아 조용히 해 어이가 없지 어? 어이가 없어 아, 저 되게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방송을 하면 되게 잘할 거라는 소리 되게 엄청 많이 듣거든요 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둘 닮았네 안 되더라고 저는 다 해보라고 해요 하고 싶은 거. 왜냐면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뭐 장래희망 뭐야 그런 막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지금은 뭐 1순위가 유튜버래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일단 지금은 구동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거는 날짜를 결제를 해야 되니까 날짜를 잡고 엄마도 돈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수수료를 내고 집에 가서 날짜를 생각하고 다시 오자 알았어 되게 엄마 쿨하시다 어? 어머니 되게 쿨하셔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드 쪽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 이제 프로그램 얘가 맡아야 돼요 아, 컴퓨터 좀 바꿔서가 되고 싶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많이 파 소프트웨어를 파면 돼요? 하드웨어는 뭐 금방 배워요. 소프트웨어를 아니에요.